요즘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이나 반도체가 안정화됐다고 해서 신차를 계약하게 되면 출고 시기가 어느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GV80은 아직도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그래서 요즘 신차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신차를 딱 구입을 하고 나서 출고를 한 다음에 내비를 딱 켰는데 충격 그 자체. No. T맵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순정 내비는 정말 후졌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연결해가지고 T맵을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선이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결국은 그 차량에다가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를 하고 그냥 핸드폰 T맵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이 모든 것들을 생략을 하고 차량에 탑승을 하면 무선으로 차량과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가 바로 실행되는 그런 신박한 제품입니다. 메이트의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동글 제품으로 일명 메이튼 오토 프로 제품입니다. 그두개 제품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박스도 이렇게 아담하게 생겼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연결해 줄수 있는 네, 그 동글 제품이고, 이 초록색이 아이폰의 카플레이를 연결시켜 줄수 있는 그런 동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본품 제품이 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글 설명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차량에 상시 USB로 연결을 해놓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USB 케이블까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이렇게만 딱 봤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제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실사용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유선 케이블을 매번 연결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거기다 두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이거를 유선 없이 이 제품은 이제 상시 넣어놓고 내 스마트폰과 연결은 무선으로 동작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되면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가 속도가 느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도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선임에도 속도가 전혀 느리지 않았습니다. 터치 반응들도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와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고, 실제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무선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해진 느낌? 거기에다가 무선으로 연결했다고 해서 기능이 부족해지거나 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멜론, 카카오 내비, 유튜브 뮤직, 전화, 그리고 티맵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연결 속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시동 걸고 차량에 탑승한 다음에 그냥 기본 예열 정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가 연결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을 탑승하기 전에 원격 시동으로 이제 걸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원격 시동이 걸려졌을 때이 제품들이 이미 부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거의 바로 연결이 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랑 연결하는 제품이잖아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편법을 이용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런 것들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할 때 사용은 안 되지만 잠시 정차해가지고 주차 중일 때, 차량 안에서 시간을 떼어야 될 때, 네, 그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무선으로 이런 것까지 쉽게 가능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으로 가서 직접 보여드려야겠죠? 메이튼 오토 프로 제품을 실제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으로 나왔고요.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USB로 연결을 해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되게 거추장스럽죠. 그리고 차량을 탑승해서 내가 쓰던 핸드폰을 차량에다가 이렇게 USB로 항상 연결을 해두고, 둘 자리는 또 마땅히 없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쑤셔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래도 이렇게라도 티맵이나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나마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두 제품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냐, 이런 USB 케이블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아이폰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죠, 그냥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건 어차피 되게 조그마니까 그냥 구석 아무데나 이렇게 쑤셔 박아놔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숨길 수가 있죠. 그 다음 기다리게 되면 자동으로 차량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아니면 카플레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마트폰, 내가 사용한 스마트폰에서 여기 보이죠? 메이튼 프로라고 적혀있는 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GV80이랑 다 연동이 되고, 이 메이튼 프로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속도 자체는 무선인데도 아까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랑 속도가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티맵으로 보면서 네, 이런 식으로 다볼 수도 있고, 뭐 목적지 같은 거 있으면
네, 목적지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성까지 완벽하게 연동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멜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동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작권 때문에 제가 따로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멜론도 할 수 있고, 음악은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제가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블루투스를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자동이에요. 그냥 차량 시동 걸고 탑승을 하면 자동으로 메이튼 오토 프로가 동작을 하게 되고, 부팅이 완료되면 이 스마트폰이랑 자동으로 연동되고, 여기에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딱 뜨고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메이튼 오토 프로 당연히 버그나 아니면 뭐 기능이 더 개선될 수 있죠. 그것 또한 업데이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칭찬할 만해요. 이때는 블루투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이파이 설정을 통해서 메이튼으로 시작하는 그런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거요. 이걸 잡아준 다음에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이튼 오토를 업데이트 해주게 되면 항상 최신,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하나 편법인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제가 편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차나 주차한 상태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좀 작잖아요. 막 이렇게 들고 있기도 힘들고. 그때 여기 보이는 AA 미러나 카스트림을 통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거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튜브. 네,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유튜브를 실제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엄청 잘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넘겨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대시면 자동으로 잠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모습.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무선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유튜브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그 점이 저는 칭찬할 만하고 매우 매력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방법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이죠? 이렇게 넷플릭스 위쳐 컨텐츠가 이렇게 재생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튼 오토 프로를 설치하고 나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 이 점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을 도대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괜찮은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일단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스마트폰과 차량을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거의 매일 운행을 하게 되면 매일 쓰는 그런 제품인 거잖아요. 가격도 이 정도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버그가 없어요. 요즘 신차 사면 디스플레이 엄청 크잖아요. 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두고 휴대폰 거치대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메이튼 오토 프로를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구입을 꼭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메이튼 오토 프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